송원재 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윤리위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위원장,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개인적인 일정으로 외국에 머물다가 어제 귀국을 했습니다. 이항희 위원장이 빠른 시간 내에 윤리위원 날짜도 잡고 이 부분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 징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라고 밝혀서 아마 이준석에 대한 윤리위가 곧 열려서 징계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준석이 대표직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무리한 윤리위에 대한 압박, 정치적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가 하는 부분입니다. 윤리위가 이준석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 지금 거의 뭐 반반으로 나뉘어 있는 상당히 숨가쁜 상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윤리위도 9명인데 이 나뉘어져 있는 형국이고 이항희 위원장은 징계를 해야겠다 강하게 지금 이준석의 문제는 성접대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증거인멸도 시도를 했고 여기에 대한 윤리위에 대해서도 이준석이 대표직을 내세워서 여론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협조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명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이준석이 내지도 않고 김철근도 마찬가지고요. 이항희 위원장이 굉장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문제를 삼고 여러 번 지금 소명 자료를 왜 내지 않느냐. 이준석이 지금 방송에서 윤리위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경고를 하는데도 이준석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한번 여러분들과 짚어보겠습니다. 송원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저한테는 큰 격려, 힘이 된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윤리위가 일단 당대표를 징계위에 회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사실은 기존이라면 이렇게 되면 당대표직을 사퇴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치적으로 푸는 거죠. 그런데 이준석이 거부를 하고 이제 정면 돌파를 하겠다라고 나선 만큼 뭐 이미 사실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재판 기록도 있고 검사들의 그 수사 기록도 있고요. 그 다음 증거인멸 관련해서는 김철근이 7억 원을 그 뭐 투자 유치해 해줄 테니까 성접대 사실이 없었다라고 하는 확인서를 쓴 것도 지금 다 공개가 되어 있고 그렇게 김철근을 보낸 그 녹취록, 전화 녹취록도 지금 이준석이가 전화를 한 그 녹취록도 공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접대 증거인멸 거의 구체화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항희 윤리위원장이 오늘 어제 귀국을 했는데 지금 당도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건 이준석이 문제가 있으니까 징계를 해야 된다라는 쪽과 분란만 일으킨다. 지금 뭐 선거도 이기고 윤석열 정부 초반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윤리위도 지금 둘로 나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준석을 비롯해서 당의 사무총장, 뭐 최고위원들, 이준석과 친한 사람들, 권성동까지도 언론에 나와서 계속해서 이준석의 이 징계가 뭐 말이 안 된다,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준석을 비호하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오늘도 또 한 방송에 나와서 날짜도 잡지 못하고 뭐 윤리위가 자신에 대해서 윤리위가 도대체 뭘 조사하는 건지 모르겠다.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날짜도 제대로 못 잡고 있다. 이것이 오히려 자신을 뭐 힘들게 하는 것이다. 윤리위를 공개해라. 뭐 여러 가지 윤리위에 대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항희 위원장이 지금 외국에 있으면서도 계속해서 이준석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내라. 김철근에 대해서도 소명자료를 내라 하는데도 이준석이 이걸 지금 뭉개고 있습니다. 소명자료도 내지 않으면서 윤리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지금 떠들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위가 이준석 당대표, 당대표에서 또 이준석은 뭐 윤리위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항희 위원장이 당대표도 당원이다. 그래서 윤리위의 대상이 된다. 윤리위에 대해서 이준석이 계속 또 이준석 쪽에서 계속 윤리위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등 뭐 윤리위를 공격하는 짓을 하지 마라 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의 일부는 이준석 부분을 징계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지 않느냐 또 윤리위에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항희 위원장의 생각은 좀 다르다. 이항희 위원장이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9명이니까 5명만 모이면 윤리위가
열릴 수 있고 이 5명 중에서 3명만 찬성하면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준석은 그러니까 성접대가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고 또 김철근을 보내서 그 지금 증거인멸을 시도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논란이 일어나면 선거 때 논란이 일어나면 언론이 시끄러우니까 그런 부분을 무마하기 위해서다 뭐 이런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참 말이 앞뒤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윤리위에서 이런 것을 받아들일 리는 없는데 지금 문제는 이준석이 당대표임을 내세워서 당 조직들 뭐 사무총장을 비롯해서 많은 자기와 친한 최고위원들을 동원해서 여론을 이렇게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 윤리위를 압박하는 쪽으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다. 이양희 위원장이 이 부분을 이겨내고 윤리위를 개최해서 아마 개최하면 24일, 27일 이 이야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24일, 27일 그 사이에 열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이준석이나 지금 김철근, 이준석 쪽에서는 윤리위 조사에 전혀 협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리위가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윤리위를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이런 이준석의 무리한 이런 압박을 윤리위가 이겨내고 제대로 징계위를 열어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합리적인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상납, 증거인멸 부분은 다 드러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준석이가 윤리위, 자신에 대한 윤리위에 대해서 이런 몰상식하고 무리한 압박,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 점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위에서 정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준석이 징계를 받게 되면 그러면 전당대회를 해야 되고 앞으로 1년 임기, 이준석의 남은 1년 임기를 놓고 이제 전당대회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쪽으로 지금 그게 합리적인 결정 아니냐 하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